오른쪽 그림과 같이 1차 방정식 3x-y 플러스 12는 0, 그래프와 x축과 y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또 2등분 한다고 되어 있는. 이게 2등분이 아니라 이게 3등분점 이런 것도 나와야 돼. 왜요? 왜요? 뭘 왜요? 아니, 여기 안 나왔잖아요. 도형의 넓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야? 여기 x축, 여기 y축, 그 다음 요것이 이해 가냐 안 가냐? 이거 넓이죠? 넓이 얼마 나오는지 보려면 y좌표, x좌표 찾아야 되겠지? 네. y좌표 얼마야? 10? 네. 2죠? 아, 네. 아, 이렇게 빨리 못 찾아, 씨! 그냥 10이요. 그냥 10. x좌표 얼마야? 하나, 둘, 셋. 마이너스 4요. 마이너스 4죠. 빨리 찾아야 되더라. 네. y가 없다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. 네. x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네. 이항시키고면 이항시키고 공식 쓸 거면 공식 쓰고 네. 이게 빨리 안 되면 그래프를 보고 시계가 떠오른다고 거기서 시간 다 잡은 거 기울기 얼마? 아 기울기 왜 찾아? 넓이 얼마야? 하나 둘 셋? 24 24가 되겠지. 그럼 얘가 반 반등하는 거지? 네. 얘 가요 안 가요? 네. 얘 넓이도 얼마? 12. 얘 넓이도 얼마? 12. 12죠? 그럼 어디서 찾아? 여기서 이렇게 네. 찾아보라고. 이해가? 네. 여기서 어떤 걸 찾아? 이 교점좌표를 갖다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. 네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, 안 가? 그래요. 그럼 넓이가 12가 나오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인데. 4. 그럼 높이는 얼마 해야 돼? 하나, 6. 둘, 셋, 6. 6이어야 되잖아. 6. 그럼 이 점좌표가 얼마라는 얘기야? 6. 6이라는 거잖아. 네. 그럼 이제 요 점좌표는 어떻게 찾아? 이 점을 뭐라고 생각하고? 0, 0마? 아니, 0, 네. 6. 6. 0, 6이라고 해서 여기다 넣어버리면 x좌표 나오게 되겠죠. 마이너스 2 나오겠네. 마이너스 2, 6이라고 하는 거야? 교점좌표 나오니까 교점좌표 어떻게? 여기다 다시 넣어버리면 a값 나오겠지. a값은 얼마? 마, 3 이렇게 나와버리겠네. 이해 가요, 안 가요? 네. 이해 갔어? 네.